자,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삶이나 행동의 방식,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, 종교 이런 거예요.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, 종교.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수동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뭐라 그런다고 오늘 보니까? 길이라고 그런다고요. 길. 그래서 이 길을 뭘로 표현해요? 행위. 창세기 6장 12절.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너 길을 잘 가고 있구나. 어떤 환경적인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지. 기질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동적인 운명에서 벗어난 거죠. 그죠? 그럼 타장마당으로 못 가요. 타장마당으로. 응? 그러니까 여러분, 순종은 직코스로 가는 길이에요. 불순종은 38년 동안 돌아가는 길이에요. 순종은 완전 100% 보장이에요. 여러분, 보험 선전할 때 완전 100% 이렇게 보장한다고 그러잖아요. 이게 완전 순수한 100% 보장이에요. 순종은 내가, 기적은 하나님이. 그죠? 물은 나, 율법. 내가 해야 될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.